마, 푸웅님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 말고 다이소도 가고 차도 3시간 같이 타고 그 와이프분도 보고 마, 다 했어 마. 이거 아닌데. 하이 여러분들, 푸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부산에 계시는 꿀벌 양봉 유튜버인 바로 푸웅님께 요청을 해서 제가 장수말벌을 수령을 했습니다. 장수말벌이 지금 한 마리가 아니라 네 마리가 왔는데, 자, 여기 보이세요? 장수말벌이 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한 마리는 조금 이렇게 좀 희마리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두세 마리는 멀쩡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이거 보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독성이 강하고 힘이 세다고 한 장수말벌 일벌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제가 오늘 왜 받았냐면은 바로 한국에서 가장 세다고 알려진 또 불개미를 또 제가 기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로 이 불개미 친구들에게 가장 센, 한국에서 가장 강한 말벌을 넣어서 먹이로 줘보려고 합니다. 자, 와, 푸웅님 엄청 꽁꽁 싸매셨네. 아, 근데 진짜 무섭다. 제가 한번 쏘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들은 제가 전에도 한번 개미들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개미 군체들에게 가끔씩은 자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더 좋을 거란 생각을 하고요. 여기 댓글 많은 분들은 아니었지만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도 어느 정도 아, 그런 거 한번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우와, 힘이 세다, 힘이 세다. 야, 힘이 엄청 세다. 자, 여러분들 우선은 장수말벌을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자, 이 친구들은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가서도 지금 뉴스 기사가 나왔죠.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활보를 하고 있다는, 이제 해외까지 뉴스가 나올 정도로 굉장한 친구들입니다. 와, 날개임이 이제 어마무시하고요. 지금 이 친구도 사이즈가 크고, 우와, 봐봐. 이 친구 사이즈도 어마무시한데 이 친구의 턱 힘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보통 장수말벌은 육식을 하는데 꿀벌들을 보통 이렇게 물고 가거나 애벌레들을 이제 꿀벌들을 다 죽이고 꿀벌들을 먹이거나 애벌레들을 사냥해서 먹이는데, 오, 방금 턱 힘, 오, 이 친구를 우선 한 마리 넣어볼 거예요. 자,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야야야야야, 오, 야, 다리 왜 이렇게 세? 야야야야. 자, 우선은 한 마리를 넣었습니다. 한 마리를 넣었는데 사실 와, 힘이 너무 세니까 와, 불개미가 달라붙었어요. 달라붙자마자 떨어지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말벌이잖아요. 그만큼 독성이나 다리 힘, 날개 힘이 세가지고 엄청나게 막 소리가 납니다. 우선 더 넣을게요. 얘네 먹이 사냥하려고 위기감을 느꼈는지 엄청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방금 넣은 거보다 여기 있는 친구가 더 크거든요. 이 친구를 바로 잡아서 넣을게요. 와, 야, 푸웅님은 이거 어떻게 잡았지? 이 친구들이 푸웅님네 꿀벌 엄청 죽인대요. 저 녀석 진짜 오늘 참기육. 와, 먹는 것도 두렵다. 어이구. 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두 마리가 들어갔고요. 이 상태로 조금 경과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불개미들이 못 달라붙네. 이게 날개 힘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못 달라붙고요. 자연에서는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도 말벌 시체를 먹는 불개미 사진 같은 것도 간혹 보이긴 했는데 만날 일은 거의 없지만, 이렇게 만난다면 현실적으로 불개미가 이렇게 장수말벌을 날개나 다리 같은 걸 물어서 거지를 시킵니다. 말벌 같은 경우에는 스태미나라고 하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비행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벌이 힘이 빠지지 않는 이상 불개미 사냥하는 게 좀 힘들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아, 사냥을 못하네. 그리고 반대로 장수말벌도 불개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세 번째 한 마리는 바로 이곳으로 넣을 거예요. 여기가 바로 천하제일 무술탑인데, 야, 너 뭐냐?
너 언제 탈취했어? 탈취 이타치 같은 녀석.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조금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아이는 운명을 달에서 왔습니다. 와, 이 친구는 아직 살아있지만 이 친구도 먹이를 줄 것입니다. 자, 해가지고 이렇게 세 마리가 들어갔는데 이 상태로 시간이 경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뭐 한두 시간 안 되겠는데요. 와, 맞다, 천하제 탑 못 넣었네. 와, 엄청납니다. 안에 있는 병력이 좀 많이 나온 느낌이랄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수말벌이 공격을 1도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불개미 집에서 그런지 불개미들이 위협을 느껴서인지 불개미들이 공격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와, 드디어 5분 만에 한 마리가 사냥했습니다. 저 엄청나네요. 진짜 저 턱에 물리면 바로 잘릴 텐데. 오, 안돼. 아마 이 말벌 먹고 굉장히 큰 애벌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하루로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불개미들이 계속 비상 상태인데 장수 말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사냥을 하는 모습입니다. 날개짓만 해도 불개미들이 다 떨어지거든요. 여전히 장수 말벌 두 마리는 이렇게 심지어 교감까지 합니다. 지금 새벽 3시입니다. 와,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여기 한 마리가 또 사냥을 당했습니다. 지금 자다 깨서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사냥했냐면은 이거는 이제 말벌이 이제 자초한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플로온이 있잖아요. 이렇게 플로온을 사면으로 다 감쌌는데 이제 말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플로온을 망가뜨렸어요. 보시면 이렇게 벽면에도 달라붙고 천장에도 달라붙게 되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사라진 거죠. 와, 근데 결론은 여러분들 그냥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장수 말벌이든 어떤 생물이다든 간에 불개미한테는 사실 이렇게 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튼튼한 이제 갑옷으로 둘러진 이 장수 말벌을 해체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직접 채취해온 말벌 집입니다. 이거 지금 생방송 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나오면 이제 잡아먹히는 거죠? 와, 진짜 불개미 친구들은 이렇게 보면은 한 마리 한 마리 봤을 때는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우리가 밟고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 같지만서도 이 친구도 계급사회를 이루고 이렇게 많이 모이면 엄청 강하다는 것을 굉장히 포식자라는 게 오늘 또 느껴지죠.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잠깐 깨서 보고 엄청나게 큰 말벌들이 결국에 사냥 당했어요. 근데 야, 아무도 해체를 못했니? 어? 이거 왜 해체 안 하고 왜 사라졌어 얘들아? 불개미들이 사냥 기가 막히게 하는데 먹지를 못해요. 저기 안에 친구가 맨 처음에 사냥당했던 친구인데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결론은 장수말벌을 딱 보자마자 애들이 달려들긴 하는데 장수말벌의 힘이 너무 세서 다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장수말벌이 힘이 빠지니까 사냥을 이제 좀 수월하게 하는 느낌이었고요. 원래대로 힘이라면 사냥을 못해요. 와, 여기 옛날에 다흥님이랑 잡아서 줬던 이 매미충, 매미약충까지 있고 이건 딱정벌레. 이것저것 엄청 줬거든요. 야, 대단합니다 진짜. 뱀도 그냥 먹겠다. 야, 불개미들 엄청 달려들 텐데. 오, 확실한 건 밤새 있었는데 뭐야, 하나도 절단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앞다리 좀 잘렸나? 아닌데? 부채거나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푸웅님께서 퇴치를 하시는 거를 저에게 겸사겸사 보내주셔서 저희 불개미들이 퇴치를 대신 해줬는데 이야, 진짜 무서운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을이 되고 점점 말벌들이 극성이고 많이 보일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니까 산책하거나 등산하실 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주신 푸웅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상.
아 여기 플로는 다 아, 파괴돼가지고 벽탄에 이제 큰일 났다야.